그러면 이 시간은 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 한국의 사람 세계모임 역사 포럼을 첫 번째 갖게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역사 포럼은 저희 한 사모 이사장으로 계시는 대구 교수님께서 한민족 주의와 평화통일을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하고 불안한 시기에 우리 한민족의 통일사상과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을 되짚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이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를 성찰하고 더불어 우리 선조님들의 위대한 가치, 홍익인간 제세의 이하를 바탕으로 한 우리 정신을 복권하고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자표를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국민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저희 한사고는 올해도 귀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목적을 맞이하여 모든 분들의 가게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고 더불어 강화문 광장과 신천 광장에도 서로 분노하고 비난하는 것만이 아닌 상대방의 얘기도 들어보고 이해할 수 있는 아량과 통섭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러 오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저희들을 위해서 강의해 주실 노태구 이사장님 프로필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태구 이사장님은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이시며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교수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동민의 동학민족통일의 공동이장이시고 한산모학 우리 사랑 세계모임 현재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우리 노태구 이사장 나오실 때 여러와 같은 뜨거운 박수로서 맞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노태구 이사장을 모시겠습니다. 네, 박 회장님 인사 말하는 오늘 이런 모임의 그 열기가 한 사장이 삐초로 광화문 광장으로 이렇게 통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빛을 조금 전에 인사 말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비전이라는 표현을 했군요. 비전을 제시하는 오늘의 한사모 포럼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노 하면 이 비전, 빛 이것을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 민족주의 이 강연이 됩니다만은 이 민족주의 아이디어 그런 정신 그런 혼을 이 빛을 제일 먼저 이렇게 사용한 나라가 이제 문명 국가를 두고 페르시아더라고 페르시아. 한편 이집트 그 문명 사상은 그 생명이야 생명 라이프
그런데 히브리우, 그 유대 히브리우, 그 헤브라이즘까지 1000년의 문명을 중세시대를 연 그 사람들의 그 아이디어 혼은 퓨리티, 순수, 순수더라고, 순수. 그런가 하면 헬레니즘, 그 우리가 헬라스, 그 헬레니즘이 헬라스 플러스 내셔널리즘, 그게 헬레니즘, 그게 히라 민족주의요. 거기는 뷰티, 미드라고 미. 그 내셔널리즘의 아이디어가 한편 그 로마 제국의 그 가치는 법이야, 법, law. 그런데 영국, 대영 제국, 영국의 가치는 liberty, 자유야, 자유. 그러면 우리 한국의 그 조선의 그 고조선부터 또 오늘날까지 그런 덕목은 가치는 무엇인가? 또 잘 모르면 정립이 안 돼 있으면 무엇이어야 할까? 저는 유니티, 이 통습, 통합 이런 개념을 한번 표방하면 어떻겠는가?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원효 대사의 그 중심 대승 사상은 바로 화쟁 사상. 그것이 통합, 통일, 유니티 사상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는 그 어떤 민족주의 강령과 더불어 말하게 되는 그 어떤 힘은, 용기는 한국 민족주의를 저처럼 이렇게 표방하면서 민족의 그 독립운동을 주창한 소왕 조용원 선생의 삼균주의, 삼균주의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지공무사야. 우리가 공익을 최고의 가치로 하면서 사사로움은 우리가 이렇게 별개로 하는, 무시하는. 그걸 우리가 또 뭐 성공후자라는 표현을 그 뒤에 뭐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말이 원효의 대성지신논소를 정독을 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우리가 정독을 해서 얻어낸 그 핵심 가치가 화쟁 사상의 한국 민족주의로 이렇게 캐치프레이즈 슬로건 했을 때 설 수 있는 개념이 지공무사란 말이에요. 이 지공무사란 말을 우리가 소황 선생이 처음 사용한 겁니다. 자, 이런 말을 우리 하는 걸 볼 때 역시 그 유니티, 그걸 이제 뭐 화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오늘 우리가 남북 분단에서 또 남북 통일로까지 남남 갈등을 또 극복해서 이런 우리 현안을 두고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로 통일해 나가는, 통섭해 나가는 이런 것이 이 시대에 저는 당면 과제다. 앞으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는 언어를 동질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뭐 영토, 종교, 문화 등등 우리가 동일, 우리가 내셔널리티, 민족성을 이야기할 때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그 객관적인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남북의 분단보다도 이 남남 갈등이 더 지금 오늘의 첨예한 우리의 뭐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되고 있다. 제가 민족주의 관련 글을 보니까 오히려 민족 간에, 종족 간에, 남북 간에 이런 우리의 그 통합보다도 오히려 그러니까 영어로 전문적인 그 인터에서닉, 그 민족, 종족 간의 어떤 컨플릭트 갈등보다는 오히려 인트라에서닉 컴플릭트, 그러니까 민족 내부의, 종족 내부의 갈등이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종족 간의 갈등보다도 종족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통일이 어렵다 하는 그런 또 그 이론이 나와요. 오늘 우리 현실이 딱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나는 통일도 여원하고
임진왜란 이후 코리아 패싱이 밥 먹듯이 오가고 했지만 지금도 나는 그 코리아 패싱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본의 열대에 있을 때 주변 열강들이 대외일치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한 우리의 통일은 영원하고 또다시 신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으란 법이 없다 이거요. 코리아 패싱은 우리가 단결하고 중심되는 어떤 그 주권 국가, 독립 국가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을 우리가 확립하지 않을 때는 지금도 그것이 대한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지금 우리가 중요한 이런 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맹색이 한삼호 이사장으로 제가 이 기구가 출범과 더불어 이사장을 맡았는데 한 3년 제가 맡으면서 우리가 오늘 이 몇 번째 37번 37자 역사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그 민족사관 이런 대륙사관 이런 우리가 공부를 강단 사학에서 해주지 못하는 것을 두고 다양한 이런 우리가 방법론과 저명한 학자들을 모시고 이렇게 해가는 것도 큰 일이지만 이게 너무 또 그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된다. 어떤 형태건 왜 우리가 이런 그 역사 공부를 하는가에 대한 어떤 한삼호의 어떤 그 이정표가 방향이 설정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술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사장으로 있는 한 이사장이 한삼호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런 우리가 한번 진로를 이야기하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만은 한번 그 논의를 방향을 한번 제시해 볼까 그래서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 관계인지 뭐 지명도 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평소와는 달리 좀 적은 숫자의 분들이 모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참석한 분들은 우리 허 장관님을 비롯해서 다 일당백의 그런 내공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가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이 시대의 독립군이고 저는 통일 일꾼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뜻 있는 자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추운 날씨에 노 교수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일부러 왔다 이런 분이 있는데 그 실망을 드릴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원래 이 저 제목은 그 여기에 한국 민족주의의 정치학과 평화통일 이 정치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학문적인 체계를 세운답시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일반이 볼 때는 너무 그게 딱딱하다. 너무 경직된 표현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름을 이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아주 내용이 좀 복잡해요. 좀 난삽한데 아무튼 그 이론적인 체계를 한번 정리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내용이 길고 좀 딱딱하다고 하는 것을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뭐 오자도 좀 많이 나오네요. 내가 이 보니까 그런 것도 좀 해량해셔서 읽어주시고 제가 이 지구화, 이 글로벌 시대에 이 민족주의가 웬 이야기인가? 왜 다시 민족주의인가? 조금은 여러분들이 생소할 것인데 그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논문의 그 41페이지 참고문헌이 나옵니다만은 거기에 중간쯤 되면 그 켈라스 제임스 켈라스 이 교수가 The Politics of Nationalism and Ethnicity
민족주의의 정치학과 종족, 저는 에스니시티를 우리가 동포라고 제가 번역을 했어요. 동포. 일종의 우리가 배달민, 배달결에 그런 측면에서, 물론 네이션하고는 구분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에스니시티. 제가 이 책을 제가 구해서 읽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우리가 민족주의 이론을 가지고 민족의 평화통일을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한번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에서 정년을 한 지가 벌써 한 5, 6년 됩니다. 제가 재학 재직 중에는 대학원에서 제가 심지어 이 민족주의론 이런 내가 강좌도 개설했어요. 강좌를. 뭐 우리나라 이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이런 강의 강좌를 개설한 학교는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있었던 경기대학 대학원에서 이런 민족주의론 강의를 한 것도 바로 이 켈라스 책을 내가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켈라스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 쭉 이제 켈라스 이론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물론 뭐 여러 학자들도 다 이제 참고가 이제 되고 또 그때마다 또 그 인용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분이 이 스코티시아 스코틀랜드 사람이야. 영국이 이 어떻게 보면 대영 제국이 우리보다도 더 이렇게 저 민족 내부에 갈등이 더 심각해요. 여러분 북의 스코티시, 남의 웨일즈, 또 아일리시, 아일랜드 이렇게 네 개 그 잉글리시 이래가지고 이제 더 그레이트 브리튼 영 대영 제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거긴 힘으로 다 이제 제국을 건설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스코티시가 이 만만한 그런 에스니시티, 에스닉 그룹, 이 그 종족, 그 동포가 아닌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잉글랜드와 끝없는 전쟁을 해서 끝내 이제 패배함으로 해서 이제 독립을 이제 못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계속되는데 항복의 조건으로 일종의 그 홈 룰입니까? 그 내치 그 이 내정의 어떤 그 독립 영국과 이제 그 통일은 통합은 되지만 우리가 굴복을 하지만은 그러나 언어라든지 뭐 이렇게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그 시스템은 그대로 우리가 독립이 보장되는 화폐라든지 이게 다 지금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형식은 외교나 뭐 국방은 이제 통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치는 사실상 이 독립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금 봉합이라고 할까 이제 통일이 됐는데 아무튼 그 과정에서 이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를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는 전혀 그 이런 고민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코리아 패싱을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저 뒤에 우리 강종일 박사님이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 이런 그 학회를 만들고 그 연구를 지금 수십 년 해오고 계신데 이런 그 민족의 독립을 주권국가 어떤 그 확립을 위해서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오고 연찬해 오는 그런 노력이 없었다 그 말이요. 어저께 그 장기환 교수님이 한러 공생국 그 통일 방안 이런 그 영토학 인구 동태론을 접근했는데 매우 그 새로운 그 평화 통일로 가는 새로운 접근 방법인데 이런 논의가 전혀 없었다 그 말이요. 이분이 320년간의 그 우리가 오늘 지금은 우리가 토끼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저 이 봉황새 모양, 그 만주국을 포함해서
뭐 연해주 뭐 그거 다 북간도 서간도 남간도 그거 다 포함하는 어제 민족회의에 김영기 대표께서 그 장 교수 발표에 그 산동반도까지 다 넣어야 백제 우리 구영역까지 다 포함시켜야 진정한 봉황세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학자가 돼서 본인은 뭐 그 정도 자료는 없었겠지 영토학 범위 내에서 그런 영토가 줄어져가는 그래 궁극적으로 이게 남한만 딱 남는 350년 동안 우리 그런 그 응원한 우리가 대륙의 우리가 고조선의 영역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손 놓고 있을 때 야금야금 다 침식당해가지고 급지하는 이 남한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분은 한반도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대한국토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원래 우리는 반도가 아닌데 이제 이런 논의가 이런 연구가 어떤 형태건 우리가 가열차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상황은 오늘 이 모양으로 반도도 그것도 반으로 이렇게 분단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눈을 돌려 제가 이제 민족주의 이런 거 공부를 시작해 보니 그 서구에서 너무 많은 연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앞으로 이 민족주의가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런 세계화 시대에 민족주의가 웬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질문이 얼마든지 나올 것입니다. 제가 조금 그 강좌를 좀 땡기더라도 한 1, 20분 땡겨가서 내가 좀 질문을 받고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정된 뭐 제 이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그 다양한 이런 그 관심사를 이렇게 토론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그 이분이 영국으로부터 잉글랜드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민족주의를 연구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분의 그 민족주의는 콘소시에이셔널 내셔널리즘 협치 민족주의입니다. 협치 민족주의 다극 공존형 우리말로 번역하면 민족주의 다극 공존형 민족주의가 되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이런 이제 민족주의 하나의 모델을 패턴을 그 새롭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 이론이 오늘 이제 스코티시에서 적용해서 그 나름대로 지금 평화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는 나라가 여기 지금 사례를 들었습니다만은 화란, 벨기에,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런 그 협치 민족주의 협치 또는 뭐 민주주의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이게 적용되면서 그냥 안정적으로 그 우리가 국가를 우리가 독립국가를 유지하면서 발전을 해가고 있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 25페이지에 26페이지에 그 민족주의 이제 이론이 나옵니다만은 제가 사용하는 이 민족주의는 자유민족주의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는 그 동전의 양면 물체의 우리가 양면이라고 보고 별개 개념이 아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오늘 우리가 민족주의, 민주주의, 리버럴 내셔널리즘, 데모크래틱 내셔널리즘이 이렇게 근대 이런 그 정치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표방되게 된 것은 불란서 혁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불란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아시다시피 주변 국가는 아직까지 우리가 본 건 이런 그 왕족 국가들입니다. 소위 말한 신성동맹을 맺어서 이런 그 인민공화국, 민주, 우리 공화적 이 불란서의 정부를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프랑스 혁명의 그 정신은 역시 그 민주주의 아니냐고, 민주,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이 People's Democracy의 가치를 지켜야 되는데 주위에서 주변 국가들이 신성동맹을 맺어서 이렇게 공격을 해오니 이 반외세를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반외세.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세로부터 반봉건, 반제국주의를 하지 않으면은 프랑스의 인민민주주의, 제3, 제4의 계급이 주권재민이 되는 이런 새로운 민주주의, 민주정부의 가치를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그 민족, 그 민주적 민족주의인데,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나방이에 비, 나방. 커쿤이라고 하는 나방이 안에 그 누에가 있죠, 누에. 그 누에가 이렇게 버터플라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누에가, 누에라면 바깥의 외피의 이 껍질이 커쿤이야. 번데기. 이게 민족주의다 이거야. 이 우리가 나방이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외피가 단단하게 그 방벽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만 이야기하면은 그건 뭐예요? 맹목이죠, 맹목. 또 우리가 민주주의 없는, 우리가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민족주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언어라든지 종교, 영토, 문화, 역사 이런 것을 동질적으로 하는, 우리가 이 이제 객관적인 이런 그 우리가 그 팩터를 중심으로 통일합니다. 그것은 민중이 하기보다는 군주가 먼저 했어요. 군주. 군주가 우리가 국가의 힘을 가지고 일단 통일을 했어요. 그러나 보세요. 그 우리가 반외세를 하지만은 그게 군주, 우리가 그 민족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공허한 것이 공허. 인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민족주의 그 역할을 한다면은, 즉 반봉건, 반외세, 반독재, 반제국의 이데올로기가 민족주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유민족주의라 이거예요. 결코 별개가 아니다, 별개야. 오늘 한국에 우리가 그 민족주의를 저는 표방한 것이 구 한말에 우리가 동학 농민혁명이다 이래 봅니다. 동학군들이 전봉준 장군을 우리 남접의 두목으로, 또 북접의 두목은 이암 손병희 선생입니다. 우리 3.1 운동을 주도했던 천도교 교령을, 초대 교령을 지냈습니다만은 이분은 북접의 두목입니다. 물론 그 우리가 정신적인 우리가 서성으로서 해월, 최해월 신사님이 이제 정신적인 주위로 있습니다만은, 그건 실질적인 동학 우리가 이 전쟁은 그 남접의 전봉준 해몽 장군과 이암 손병이 이 두 분이 주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런 동학의 인내천 민주주의, 거기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아니냐고. 이런 우리가 동학 사상의 가치를 두고 이것이 우리가 반외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주성을 함락을 하고 이제 외세가 들어오니,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일본 군대가 들어오니 우리 조선 조정과 타협을 해서 일단 해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동학군이 동학혁명 실패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조선의 정부가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기회를 우리가 활용해서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의 이런 뭐예요? 이런 그 불씨를 살려서 이렇게 이제 굳이 프랑스처럼 피를 안 흘려도 돼. 영국처럼 국왕을 전제로 하면서 입헌 군주적으로 얼마든지 가면서 근대 국가 건설로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 조정의 지도자들이 그때 보면 면암 최익현 선생 정도는 그 우리 전봉준 장군하고 그 내통을 했다 하더라고. 그런 다른 사람들은 고정을 그다 이용만 하는 것이지 별로 조금 전에 말하는 그런 우리가 근대화된 이런 그 민족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봉건을 하면서
또 반외세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의 한국 민족주의 원형이 저는 동학혁명, 그 동학 그 민족주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정신의 연장에서 일제시대 3.1 우리가 독립운동을 천도교가 주도했습니다. 천도교가 동학농민전쟁을 우리가 일으킨 그런 역사적인 경험과 전통이 있고 한편 보세요.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합니까? 그리고 그때 지금은 보니까 동학혁명을 우리 뭐 선조들이 우리 집안에 했다 하는데 제가 80년대 동학관계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지방에 가보면 오히려 동학난, 동학군을 진압한 오히려 자기가 그런 유생 뭐 이렇게 그 룰링 클래스 집에 어떤 위치에 있었던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그러나 이것이 이제 문민정부 또 이렇게 뭐 DJ 정부로 들어오면서 완전히 돌변하는 것더라고. 이상해요. 그때는 내가 뭐 우리 집안에 뭐 지주 집안이고 뭐 관료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 이 동학 자기 집안이래. 동학혁명에 참여했던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래. 이렇게 우리가 풍속도 바뀌는 걸 내가 지금 봅니다만은 아무튼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천도교 동학 정신을 계승한 천도교가 3.1 독립운동을 주도하지 않았다면 오늘 한국이 있겠습니까? 동학 이름을 걸고 저 정치, 사회, 교육, 종교 활동을 하려고 하니 일제가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형태로 천도교를 이제 대고 전화하면서 이름을 바꾸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시기를 보면서 또 힘을 우리가 배양하면서 1919년 3월에 독립운동을 천도교가 주도했어요. 천도교가 주도했기 때문에 이 정신을 바탕으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된 겁니다. 그 건국이념에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이함 선생이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분이 옥사, 그, 옥에 갇혀서, 뭐, 한 수년간, 나이도 요만하니까 병이 들어서 못 갔는데, 못 간 것을 두고 우남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런 그, 3.1 독립운동, 동학 정신을 우리가 바탕으로, 이렇게 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고, 그래서 백범은 황국했을 때 제일 먼저 다 만사 제쳐놓고 귀국하자마자 바로 찾아간 곳이 오늘 수유리 우이동에 이암 손병 선생의 그 묘소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서 거기서 큰절을 했어요. 백범 일지 보면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자기가 그야말로 제대로 독립국가를 자리가 수립했다면 천도교를 우리가 민족 종교로 국교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14살 땐가 그 10대 청소년 나이에 그 개성인가 황계도에 있었는데 그 동학혁명이 우리가 이 그 법주사 속리산 내서 이제 그 해월신생이 이제 그 캠프를 차려놓고 이런 그 인간 우리가 존중 동학 우리가 이런 인내전 사상을 가지고 새 세상을 개벽한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개나리 보쯤을 듣고 그대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 백범은 청년 시절에는 이 동학군이야, 동학도야, 동학도. 백범 이제 그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민족주의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데 이렇게 약소국가의 경우는 이렇게 반외세, 반제국주의를 하지 않으면은 민주주의를 가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민족주의라고 하는 형태를, 외피를 우리는 뭐예요? 띌 수밖에 없다.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제 이야기의 그 민족주의는 바로 그것이 한국 민족주의는 한국 민주주의요. 인내천 민주주의요. 한편 한국 민족주의는 동학 민족주의다.
그게 별개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도 이렇게 민족주의 강의를 쭉 하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민족의 평화 통일에 저는 그 조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상고사, 고대사 공부를 합니다만은 우리 여기 허신행 장관님이 우리 참한신문 저 이재영 발행인도 와 계시지만은 신년사에 보니까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지만 거기 보니까 그 혼, 정신이 올바로 써야 된다 이거요. 나는 뭐 정치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건 난 한국 민족주의라고 봅니다. 한국 민족주의 정치념이 올바로 정립되었을 때 우리가 상고사의 이야기도 고대사의 이야기도 저는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이거야. 이런 우리가 그 민족주의, 우리는 한국적인 이런 그 민주주의 이념형이 모델이 악기 타입가 정립이 되지 않으면 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거야. 이런 게 정립이 되어야 우리 동포는 우리 민족은 남북에 우리 다 배달 민족이다 이 말이야. 계급이 얼마나 뭐 중요하며 계급의식이 그 언제 이야기입니까? 불과 지난 반세기 이야기인데 우리는 6천년의 역사를 배달결에 당군의 천손민족으로서 피를 같이 하고 역사를 모든 언어와 뭐 이렇게 영토를 같이 해오면서 왜 이렇게 분열되어 있어야 합니까? 이것을 하나 되는 것은 저는 민족주의 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념의 형태를 두고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고 하려고 하는 민주적 민족주의 이런 자유민족주의가 구라파에서는 켈라스는 이게 협치주의 민족주의 협치 콘소시오 내셔널리즘이라고 표현하고 또는 콘소시오 디모크라시 또는 쉽게 세속적인 용어로 컨센서스 디모크라시 뭐 일치민족주의 이렇게 동의민족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구라파에서는 이런 용어가 보편적인 그 민족주의 민족 개념을 설명하고 민족주의 이념을 말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는 저는 그 우리가 한국 민족주의로 제가 지금 인내천 뭐 홍익 민족주의 같은 말입니다. 인내천 사상의 근대적인 표현이 근현대 표현이 저는 인내천이지 그 뿌리는 프라이모디얼 이게 민족주의를 설명할 때 접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프라이모디얼 어프로치 또는 컨텍스트얼 리스트 어프로치 그 뿌리 그 우리가 근대 이전에 또는 그런 초기 기초에 그 민족주의는 또 그렇게 민족주의를 설명할 때 그게 에스닉 내셔널리즘이에요. 우리처럼 동족 동포 그런데 미국처럼 그런 에스닉 그룹이 없잖아요. 응? 그 최근에 근대 우리가 민족 국가 다민족 국가인 것을 두고 그 민족주의는 어떤 상황 논리 이런 문맥적인 즉 근대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설명하는 접근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구라파에서는 그렇게 콘소시오 내셔널리즘이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뭐 편의상 이제 그 한국 민족주의 또는 홍익 민족주의 인내천 민족주의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민족이란 무엇인가? 민족이란 무엇인가? 제가 마침 유의물이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유의물 내용을 중심으로 중요한 내용은 조금씩 내가 읽어가면서 지적을 해가면서 설명을 하겠는데 이 민족 개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왜곡된 이런 민족주의 우리가 계몽 강연을 듣지 않으면 모르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오늘의 우리 한국적 분단 논리의 상황에서 알고 있는 그런 그 배타적이고 제국주의고 팽창주의적인 그런 민족주의 개념에 대한 여러분들이 교육이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민족주의가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참으로 인간주의고 이런 인간해방의 이런 자유민족주의 이론을 두고 제일 먼저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14페이지에 보면
그 중간에 보면 마찐이 밀, 헤로드 이렇게 세 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지세프 마찐이. 지세프 마찐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지요. 이분은 그 이태리를 통일한 분이요. 이태리를 오늘 근대 이태리. 옛날 제국, 로마 제국은 그 규모가 큽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제 4분의 5일 때 있는 신성 로마 제국 하에서 우리가 이태리 우리가 그 국가는 별 볼 일이 없는데 이것을 통일한 인물이 지세프 마치니야. 그 이 마치니는 17페이지에 1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세요. 이태리 민족 통일의 개척자 기세프 마치니는 민족주의를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고양된 고귀한 정치 사상을 제시하였다. 마치니에 있어서 민족성은 자유와 평등의 자유주의 원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특별히 박애, 형제, 프레터니티 에 관심이 많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프랑스 혁명은 민족주의를 표방하지만 무신론이야. 무신론. 에이디즘. 무신론과는 달리 마치니의 이념은 아래에 예 보여주듯 매우 종교적이다. 우리의 시대에는 가능한 거대한 결사의 형식으로 인민의 신성 동맹을 말한다. 인민의 자유와 평등이 없이는 진정한 결사는 존재할 수 없다. 민족성이 인민의 양심이며 이게 민족이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그 내셔널리티 민족성 그 민족 개념을도 내셔널리티를 이제 개념으로 또 설명하는 분이 있는데 아무튼 인류의 기능인 결사의 작업을 인민에 부여함으로써 세계사적 사명인 인민의 개인성을 규정한다. 그런데 인민을 이야기하면서도 인민의 이런 그 집단을 그룹을 커뮤니티를 이야기하면서 또 개인을 이야기합니다. 인디비듀얼 캐릭터 개인의 가치를 또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개체가 없이는 어떤 자유도 평등도 가능하지 않다. 민족성의 요람인 신선한 조국에 있어서 개인의 작업장이 갓 인민에게 제공되어진다. 자, 이 진술에서 우리는 개인주의, 민주주의, 국제가 별개가 아니다. 이게 하나이다, 하나다. 이거를 그 북한에서는 뭐예요? 하나는 저 전체이며 전체는 하나이다. 이제 북에 가면은 내가 그런 저도 김대중 정부 때 북에 한 여러 번 갔다 왔는데 그런 내가 표현을 본 적이 없는데 그걸 본 분들이 있대 그래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인민의 자유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이런 제대로 우리가 보장이 되면서 사회주의의 그런 그 정신이 잘 살려지는 그야말로 이상 우리가 사회주의로 가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이제 전체주의로 국가주의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 이 설명을 우리가 설명을 이제 이렇게 사상에 줘요. 또는 우리가 학문, 언론의 자유를 두고 얼마든지 그게 논리와 어떤 그 이론에 기초하면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책임은 북한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봉쇄를 해 두고 있는 상황을 두고 북한이 어차피 정권 우리가 존립으로 가는 것을 두고 체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두고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한계를 두고 오늘 급기야는 국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인권유립 탄압 문제까지도 수반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런 근원적인 문제도 함께 걱정이 우리가 고려가 돼야 된다 이거요. 이런 그 우리가 역사 우리 과정의 데리케이트한 이 민감한 문제를 두고 우리 학자들도 이런 자리에서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권력을 쥔 국제정세 속에서 그 책임자를 자리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고뇌가 얼마나 하겠냐? 예?
그런데 우리가 정권 쟁탈 차원에서 권력 우리가 투쟁 차원에서 야당은 스스럼 없이 말이야. 지금 완전히 이렇게 친북 논리로 평양 올림픽으로 쉽게 말하고 있는데 글쎄 그거 우리가 이제 정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는 우리가 파워 게임이라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야 되는가? 적어도 우리가 대외 일치, 대내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민 통합을 이루어가면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 대통령이 이 남북의 이게 대화, 왕래, 소통이 바람 앞에 촛불이다, 이 말이야. 그 얼마나 그 상황이 엄중하고, 이도 국내의 우리가 그 보수, 이렇게 기득권층의 우리가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또는 우리가 외세, 우리가 미국의 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게 네오콘 중에 네오콘 아닙니까? 이 저 트럼프라는 사람이. 자, 이런 상황을 두고 이렇게 그, 거기다가 이제 뭐 조사판이 이제 내가 볼 때는 그런 근거가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인신공격까지 수반되는 것을 두고 이 민족 문제를 평화 통일로 이 올림픽 국면을 끝내서 남북 대화가 이제 북미 대화로까지 이어져서 한반도의 비핵화 이런 그 그래서 평화협정 그래서 군축까지 이어지는 이런 우리가 로드맵을 가지고 나는 문재인 정부가 나는 이런 일을 나는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참모들을 얼마든지 거느리는데 이런 구상은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장악한 이게 우리가 정치 권력인데 이 새로운 우리가 정부인데 아무튼 이런 방향으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족주의를 두고 불란서 혁명 이념이 이게 에이디즘 무신론 무종교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진이는 이 종교적인 접근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민족성을 인민 우리가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개인 개체의 그런 가치 이게 바로 종교적인 가치입니다. 종교적인. 이제 나중에 제가 동학의 그 인내천 민주주의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우리가 그 종교적인 정신적인 그야말로 지고 주순한 인간의 이런 우리가 영혼 우리가 이런 그 문제까지도 우리가 다루는 이런 인격 인간의 우리 가치를 두고 단순한 개인주의 뭐 불란서의 무신론적인 그런 개인주의 그런 자유평등의 가치가 아니고 그야말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한다고 하는 급기야는 저는 여기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 좋아합니다만은 우리 YS 김영삼 대통령이 그 민주화를 이룬 문민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그때 클린턴이 선제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일주일 이전까지 전쟁 분위기로 몰고 갔어요. 그런데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한반도에서는 한 사람의 피도 흘리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키기는 커녕 내가 대통령으로 인한 한 그루의 나무도 한 포기의 풀도 다쳐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외로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이 역시 와이에서는 난 그 기독교인으로 신심에서 우러나왔다고 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친북의 논리로 이렇게 그 자격 논리로 이렇게 매도하면 안 되죠. 자, 그런 면에서 아무튼 이렇게 냉전 논리 우리가 이런 그 갈등의 논리가 심화된 우리 한반도에는 그런 논리가 지금까지도 국제 정세는 평화 공존의 시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아직까지 생활 삶의 논리가 아니고 생존의 논리야.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이런 냉전 논리가 계급 투쟁의 논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국제 정치는 이제 민족의식의 시대로 돌아가고 계급의식의 시대는 벗어나서 평화 공존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아직까지 이렇게 생존의 논리에 매몰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인간의 개인의 이런 귀중한 생명 존중의 가치를 이렇게 우리가 생물, 생명체의까지도 우리가 가치를 존중하는 이런 정신이 난 종교적인
가치다. 이 제제프 마치니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민족주의자들. 우리가 이 자유민족, 민주, 불완전 혁명 이놈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자, 그럼 이런 이야기를 두고, 그 다음에 밑에 16페이지 제일 밑에 있어요. 밀, 이 존 슈타트 밀, 자유론, 온 리버티를 우리가 직접 고전을 낸 이 밀이 이 자유주의, 민족주의 이야기를 합니다. 16페이지 밑에. 민족성에 대한 자유주의 견해는 영국의 존 슈타트 밀의 저술에서 그 입장을 살펴볼 수 있다. 그 유명한 그의 저서 대의정부, Representative Government, Representative Government 저술에서 밀은 계몽사상과 같이 자유제도는 여러 민족들로 구성되어진 국가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종족 감정이 없는 인민들 사이에서 그들이 다른 언어를 읽고 말한다면 대의정의 활동에 필수적인 통일된 여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즉 우리가 언어를 동질적으로 하면 통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민족 또는 다 문화 여러 언어가 있어서는 우리가 영국의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인데 이런 민주주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사람이 민족주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민족주의가 중요한가를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옵니다만, 야, 이런 사람이 민족주의를 이야기 안 해야 돼?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이 선진 이런 그 자본주의 국가들이 민족주의 이야기 안 합니다. 소위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오픈 내셔널리즘인데 그렇게 그 경제적으로 뭐 군사적으로 이렇게 큰 선진 우리가 산업 이런 그 무력 국가가 되고 있는데 민족주의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오히려 제국주의적으로 자유무역주의로 나가야지. 실력이 없는 우리가 경제 우리가 후진적인 산업 을 두고 우리가 뭐요 국산품 애용을 하는 보호무역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그런 측면에서 시민의 나라들은 민족주의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호무역주의는 영국이 제국주의 나갈 때 독일에서 처음으로 이 보호무역주의 그래서 그 민족주의를 close으로 닫힌 민족주의 미국과 같은 이런 그 영국 같은 이런 대형 제국의 민족주의는 오픈 내셔널리즘. 제가 이 민족주의 공부를 해보니까 다 민족주의로 설명되는 거예요. 오늘 그 미국 민족주의는 저기 오픈 내셔널리즘이야. 제국 그 오픈 내셔널리즘은 민족주의라는 표현을 절대 안 씁니다. 오히려 민족주의를 그 폐쇄적이고 오히려 국수주의고 뭐 진권이점이다 뭐 그래 급기야는 이걸 이제 그 나치즘, 파시즘으로까지 약속국가가 어느 세월에 그렇게 팽창주의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즘, 파시즘으로 국가, 민족 연결시켜가지고 이 폄하, 왜곡하는 것이 이 오픈 내셔널리즘이라고. 오늘 아메리카니즘, 미국 자본주의는 또 하나의 그 미국 민족주의입니다. 소비에트 우리가 사회주의 민족 그 공산주의는 소비에트형 민족주의입니다. 내가 나중에 또 이야기 뭐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민족주의 형태를 표현을 안 하고 그런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민족주의냐? 우리는 close 즉 방어, defensive, not integral, not aggressive 공격 민족주의가 아니잖아요. 방어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국산품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뭐요? 이런 그 자립갱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립갱생. 그래 하기 위해서는 뭐요? 관세 장벽을 올리고 보호무역주의로 가야 이 민족이 종속국가가 안 되는 거야.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신식민지로 전락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오늘 신식민지로 전락한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 한국이 제대로 우리가 이런 주권국가, 독립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독자적인 힘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우리가 민족주의 공부를 하지 않으면 민족주의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이런 거 우리가 공부를 교육을 하지 않으면 학위 시습을 하지 않으면 나는 신민족주의로 전락한다 이러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어제 한러공생국 강의를 들어보니까 지금 미국은 저 멀리 있으니까 영토에 대한 야심이 없는데 그 뒷자리를 미국이 자리를 비우면 미군을 철수하고 앞으로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군축이 되면 자연스럽게 군축이 저 미군이 철수하게 될 거 아니냐고. 근데 그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서로 논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빈자리를 일본이 차지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는 거예요. 만일에 북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북이 만일에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그 자리에 바로 일본 군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본 군대가. 중국 군대 역시 휴전협정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이 자동적으로 진주한다고 하는 그 국제법에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중국이 들어오고 일본이 그렇게 개입을 하면 현대판 삼팔순이 또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통일의 기회는 전혀 영역 없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지금 한반도의 이 코리아 페이싱의 위중한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알고 우리 갈등을 우리가 남남 갈등을 우리 일으키고 우리가 남북 문제를 저렇게 대안에 불보듯 비판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북이 만일에 그 자중 질환으로 만일에 붕괴된다고 하자. 그래 되면 외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지금 내가 이 평화 통일을 가기 위한 한국 민족주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다 의미 없는 이야기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제 그 한러공생국 영토학자 장 교수의 강의는 매우 우리 일반 서민 대중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계몽하는 바가 크다. 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1인 천재가 영국에 이런 천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신동이래. 그의 아버지가 제임스 밀이죠. 그 공리주의자예요. 그 1등 제자 그 제레미 벤삼의 제자예요. 제임스 밀. 그 아들이 존 스튜어트 밀이다. 이런 신동이 어릴 때 이게 자유로운 오늘 이부터 잘 읽어보세요. 근데 대정부론 그런데 이 사람이 민족주의를 이야기한 거예요. 왜 했겠어요? 이분이 제가 쭉 보니까 스코티시야. 스코티시. 태생이 스코틀란드 사람이에요. 피가 스코티시다 말이에요. 야, 이게 피를 못 속이구나. 그러나 자기는 이게 지금 클라스처럼 이렇게 전면적인 이제 공개적인 민족주의 운동을 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알게 모르게 이렇게 민족주의를 표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역시 이제 피가 스코티시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적, 우리가 이 뭐요? 그 학자는 우리가 이렇게 국적이 있는 거요. 어?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요? 조국, 모국, 마들랜드, 파들랜드 이 다 우리가 민족 그 우리가 민족성과 관련된 다 민족주의의 개념들입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United Nations, UN, 그게 민족 국가의 우리가 세계적인 하나의 우리가 뭐예요? 이런 그 결합체예요, 결합체. 거기는 국가가 아니야. Nation의 Nation. 자, 그 다음에 Nation 개념을 또 우리가 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헤르드, 요한 헤르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 헤르드. 그 마치니 예, 그 제임스 밀 그 17페이지 둘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독일 민족주의 독일 이분은 언어 민족주의 또는 문화 민족주의의 이제 그 창시자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았는지 이 헤겔은 그 민족이야말로 우리가 이 정부 형태 또는 우리가 이 권력 구조의 그런 형식을 두고 민족 국가야말로 최고의 그런 그 조직의 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인간의 보편적 이성의 표현이 또 민족이다, 민족. 그러니까 이런 그 민족성, 민족국가가 우리가 도시국가에서 제국국가에서 네이션 스테이트로 근대국가 정치 우리가 이런 그 권력 기구로 정부 형태로 안착되는 데는 이런 그 유명한 대학자들의 내가 민족주의 공부를 해보니 그래. 여러분들이 민족주의 공부 안 하면 뭐 이런 또 우리처럼 이렇게 냉전 논리고 미국이 이런 교육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식민사관 이야기하는데 일제시대 우리가 민족사관, 민족주의 이런 대륙사관 강의하면 좋아 안 할 게 아니라 불가능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연장선상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95%가 동학천도교를 몰라요, 한국에는. 유감스럽게도 뭐 다행스럽게도 북에는 95%가 알아. 95%가 동학천도교가 얼마만큼 민족 종교로서 민족 국가 수립의 그 역할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북쪽에서는 다 교육을 받아. 자, 이제 이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요 말만 형식만. 그래서 이걸 제가 이게 참고 문헌 뒤에 황장엽 선생님 그 책을 한 두 권 소개했는데 그 우리 황장엽 선생이 우리 호를 하나 지었어. 내가 그분 강의를 100번 이상 들었기 때문에 한 4, 5년을 걸쳐서 참 저로서는 참 좋은 그런 인연인데 한국이 자기 생각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분이 미국만 빼고 전 세계 안 돌아다닌 데가 없어. 요새 비서실장이 뭐 대통령 전 세계를 탔다고 하는데 이 양반이 주석에 전 세계를 타고 전 세계 안 돌아다닌 데가 없어.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았어. 워싱턴 DC를 갔는데 아니 미국을 보려면 자본주의의 그 센터인 뉴욕을 봐야 되는 뉴욕. 뉴욕을 한번 안내해 달라니까 뉴욕 시장이 노 했어. 노. 왜 그런가? 암 보안 때문에 보안. 건물이 왔는데 도저히 뉴욕은 복잡하니까 그게 그 보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을 못 갔는데 일본이 한국이 자기가 전 세계에 다닌 것도 이야기 듣고 한 것보다도 눈으로 와서 보니까 훨씬 더 잘 산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이게 탈북자들이 뭐 탈북자 계속 미안하지만 이분은 탈북하라고 미국으로 가라고 말이야. 소속 이철성 선생이 안내해서 그 면전에 이 양반아 내가 미국 가서 잘 먹고 잘 살 것 좀 내가 한국에 올 거 없다. 북에도 내가 편안히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응? 한국도 내 조국이다 이 말이야. 내 민족이 살고 있는 하나의 강력이야. 어떻게 하든지 북의 실정을 보니까 북 중심으로 통일하기는 힘들어졌어. 그 당시 그 상황이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 한국의 이런 그 우리 그 경제성장 이런 그 장점을 잘 살려가지고 평화통일로 북한 민주화를 통해서 평화통일로 위해서 왔는데 왜 그러냐. 그런데 탁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국이 이렇게 체제가 견디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 잘 사는데 왜 그런가. 이 북한하고 비교하는 북한이 한국에서 볼 때는 곧 망할 것 같지만은 한국과 비교를 해보니까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망할 수 없냐. 사상교육, 이념교육 이런 그 정치교육이 너무나 잘 돼 있는 거예요. 너무나.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1화까지 우리가 공화국을 위해서 희생봉사한다 이런 교육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자기 불안하다. 한국. 그래서 내가 지금 나중에 결론에 가서 그래서 제4 정부 내가 이제 그 민주이념당 건설 그리고 권력 구조를 두고 지금 상권이죠. 이 상권이 다 개인주의 자본주의의 권력 구조예요. 통일로 가는 집체까지도 생각하는 이런 그 아까 말한 인민과 개인을 동시에 존중하는 이 민족주의적인
그런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제4부, 제4군으로서 그런 그 지도 사상부, 그런 사상부가 들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즉 지금 뭐요? 개인 민주주의와 이런 그 자유민주주의와 이런 집체 민주주의, 이런 그 집단 민주주의를 아울러 민족주의 형태로. 아, 이분은 민족주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민족주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런 그 새로운 그런 민주주의 이런 그 이념 교육을 해가지 않고서는 우리 한국이 중심이 돼서 자기 생각했던 한반도 이 평화 통일이 쉽지 않다. 이런 것을 제가 정착을 하니까 제한테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관련 글을 여러분 썼는데 제4 지도 사상부와 이념당 건설 저한테 유언하다시피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이런 우리가 교육이 이런 우리가 이념적인 우리가 뭐예요? 공부가 되지 않고서는 남북 통일은 한국이 중심이 통일하기는 영원하다. 쉽지 않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북한은 뭐 사회주의 체제 한계를 드러낸 것을 두고 우리가 이제 중심이 돼서 평화 통일로 운전사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이렇게 양체제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이렇게 이제 가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독일식으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기 이제 강종일 선생님 가셨나 모르겠지만은 모르겠어요. 연방제 통일 똑같이 대등한 입장에서 권력 우리가 뭐 이렇게 균형 균세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그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를 두고 얼마만큼 우리가 국제 협정 북미 협정이 이제 맺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핵화 문제를 두고 군축을 두고 그건 이제 쉽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제 개인은 모든 우리가 북한의 이런 그 집권층이 또 우리 기득권층이 살면서도 평화적인 통일로 가는 난 서독식 이 통일반이 하나 대안이 된다 저는 그래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별도 또 앞으로 이야기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독일 민족주의 그 문화 민족주의로 남북은 통일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게 문화 민족주의는 우리 민족반의 민족 우월 그 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국가는 그런 그 언어를 중심으로 민족적인 그런 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민족성을 중심으로 민족 국가를 세워야 된다. 이 문화 민족주의, 언어 민족주의, 독일 민족주의 헤르드가 주창한 겁니다. 이 이념의 기초에서 저는 독일이 통일이 됐다고 봅니다. 이런 교육이 어릴 때부터 국민 교육 차원에서 저는 독일은 통일부가 통일부 장관 안 바뀐다면서요. 이런 것도 우리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념당 건설은 그런 면에서 뭐 당을 이야기하니까 정권 교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영속 지속적인 이런 조직이 돼야 되는 그래서 그런 이념당 건설을 하기가 당까지도 나오는 것들도 좀 다이내믹스 전략 전술까지도 우리가 구사하면서 그래 저는 제 생각입니다. 우리 지금 새마을 운동 기구가 있지요. 또 우리 민주평통이 있지요. 이런 전국적인 조직 또 세계적인 민주평통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돼 있어. 이런 조직을 나는 민주주의 우리가 그 이념당을 만들어서 그리고 정부의 제4 지도사상부와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우리 민족의 이런 그 평화 통일운동 이런 소위 말하는 협치민족주의 좀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런 그 통일민족주의 인내튼 민족주의를 간단없이 교육을 해야 된다. 새마을 교육 박정희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이끌어간 것은 그런 지도부가 다 이념교육을 받았잖아요. 제가 30대 후반에 대학 교수가 되니까 그 다음날 우리가 수원의 새마을 그 운동 그 수련장에 바둑 집어넣더라고. 일주일 동안 제가 이념교육 받았습니다. 사상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내 개인적으로 이건 황장엽 선생을 만나고 나서 더 생각이 구체화된 건데 제가 DJ가 직분하면서 이 양반이 뭐 노벨상을 받고 뭐 이렇게 막 댕기는데 지방마다 막 현수막을 붙이고 이런 그 쇼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분이 우리나라가 이런 민족주의 교육이 안 되고
이런 시민의식, 민주주의 교육도 제대로 안 되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통일, 우리가 민족 국가로 가는 이런 정치 교육, 이런 그 어떤 그 평화 교육, 미래 우리가 허 장관님이 보통 이야기하는 또 그 기창주의와 같은 이런 우리가 뭐예요? 이런 그 우리가 민족의 사상을 우리가 민족 정기를 고취하면서 또 그렇게 미래 우리 지향적인 비전도 제시해가는 이런 교육을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그 받도록 해야 된다. 제가 강의 시간에는 이야기했어요. 강의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듣는 강의 시간에는 이래서 이걸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다 새마을 교육기관이 있는데 이런 우리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런 통일교육, 정치교육, 시민의식교육을 DJ 선생이 앞장서서 하면서 그리고 노벨상도 우리가 김정일 그 하고 같이 받으면 받지 주더라도 받지 마라. 그래야 서로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북미 우리가 협정도 맺어주고 쉽지 않지요 상황이.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해가면서 그래가지고 군축도 하고 우리가 이 조그만 나라에서 양쪽이 100만, 200만 대군이 이게 남도 아니고 같은 동족을 향해서 이게 많은 짓이요 이게. 그 양쪽에 자주국방을 한 30만만 하면 된다. 30만. 임진왜란 때 이등방 풍신수길이 20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율곡 선생의 10만 양봉설만 따랐으면 전쟁이 아니라는 거요. 원래 전쟁은 3배수가 될 때 공격을 한답니다. 20만을 가지고 들어오면 10만 양병만 돼서 전쟁이 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규군이 8,000명밖에 없었어. 8,000명. 내가 풍신수길이라도 이 조선만도에 그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이상하지. 이 국정을 맡은 사람들이 이 모양이요, 이 모양. 자, 우리가 이런 우리가 그 상황을 두고 그래서 저 어제 제가 한로공생국 강의 끝나고 저보고 한마디 하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이 평화통일로 가는 하나의 제3섹터의 그 방안으로서 연해주의 하나의 러시아 공생국을 만들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우리가 농산물도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남북에 그리고 이제 북한의 이제 근로자들도 이제 임금도 주면서 또 생활 보장도 하고 또 우리가 그 농산물을 또 북에도 보내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경제적인 교류가 가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통이 되고 평화적으로 우리가 통일이 되지 않겠냐 이런 안을 내는데 난 그래서 문 대통령이 뭐 그 동방정책 포럼인가 지난해 7월 달에 나인 브릿지 뭐 그런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올 9월에 나인 브릿지. 나인 브릿지 아시죠, 여러분들? 뭐 러시아하고 뭐 뭐요? 가스, 수산업, 뭐 뭡니까? 철도, 항만 뭐 등등. 이런 걸 9개의 영역에서 서로 협조한다. 그게 나인 브릿지. 다리를 9개 놓는다 이게. 이제 이런 운동도 하는 그 문 정부를 두고 오늘 이 테이프를 3시간짜리 2시간 반인가 테이프를 청와대에 그대로 보내라. 청와대에 보내서 이것이 실천이 안 되면 이건 우리가 하자. 우리가 임진왜란 일어나고 우리가 조선반도를 지킨 것은 정부가 아니야.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다 이 말이야. 바다에서는 우리가 충무군이 지켜줬고 육지에서는 뭐요? 남명사당 예, 그 남명학당의 제자들인 곽재우 등등 이런 우리 이병들이 나라를 지키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이 나라가 계속해서 표류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 자고 우면하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남명학당의 역할을 해서 여러분들이 평화통일로 가는 그런 보루가 되도록 여기서 우리가 결의를 다지자. 내가 그렇게 마지막 내가 저 마무리를 했어요. 박수가 나옵니다. 박수가. 우리 이 한사모도 이제 그런 역할을 같이 이제 서로 협력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그 민족주의 이론을 주요 학자 그 이런 교육이 됐기 때문에 지금 독일은 이게 동서 우리가 냉전 논리는 계급 그 우리가 갈등은 아무 문제가 아닌 거야. 외세가 주변 4대 강국이 이렇게 분할시켰지.
독일 사람들은 벌써 민족 교육이, 민족의식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통일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공산당 그 지도부는 뭐 기독권에 안주하는 이런 뭐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겠지만 그것은 뭐 일부이고 전반적인 대세는 역시 이런 헤러드와 같은 평소에 독일 민족주의, 언어, 문화민족, 독일 계르만 민족을 하나로 뭉쳐야 된다고. 하늘 아래 우리는 하나다. 요새 뭐 그런 건배사도 그런 게 있대. 우하하 건배사. 이런 우리가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면 조금 이렇게 객관성이, 보편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런 분들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한편 이런 것을 20페이지에 보면 오늘날에 그러면 정치학자들이 한두 사람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20페이지에 보면 칼 도이치의 그 민족주의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 교수를 역임했어요. 이분이 그 일종의 그 문화 공동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티 오브 그러니까 컬처 커뮤니티 문화 공동체가 민족인데 그 민족은 오늘날 근대 민족은 이렇게 소통 소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대학이 문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유니버시티 문학 문화에 하는 게 아니다. 음악 예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민족을 하나로 동질적인 우리가 뭐 집단으로 만드는 전통적인 우리가 문화는 아직까지 그런 의미에서 촌스럽고 아주 그 원시적인 형태라면 이것을 고급한 하이 칼처로 우리가 뭐요 이렇게 개방하고 교육해 내는 의미에 있어서 대학이 필요하고 문학이 필요하고 예술 음악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독일의 이 문학은 예술은 전부 다 민족주의 예술입니다. 철학도 그렇습니다. 피테의 독일 민족에게 구하는 이런 그 다 그 민족주의가 발판을 기초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두고 그래서 이런 걸 두고 헤겔 같은 사람 아까는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그 민족 공동체, 민족 국가, 네이션 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이성의 인간의 보편적 이성의 표현이다. 최고의 보편적 이성적 편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런 네이션 빌딩을 추진하자고 하는 운동이 무브먼트가 민족주의 아니겠냐고. 자, 아무튼 뭐 그런 그 뒤에 221페이지 보면 베네딕트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뭐 상상의 공동체. 아무튼 민족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분은 그 이매지네이션을 통해서 민족 개념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프린팅, 뭐 우리가 뭐 또 순례자, 필그림이지 뭐 이런 민족이 하나 되는 하나의 그 운동의 일환으로 그래서 이제 산업화 되면 될수록 이게 이제 그 민족 국가를 건설해 갈 수 있는데 더 이제 중요하고 더 이렇게 더 이제 필요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시간이 많이 돼 갑니까? 왜 앞에 나왔어요? 다 됐어요? 그러면 내가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런 민족주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28페이지의 우리 협치 민족주의 이게 중요합니다. 29페이지에 이것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협치 민족주의는 협치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9페이지 중간에 보면 콘소시에이셔널 디모크라시 다극 사전 찾아보면 공존 다극형 민주주의, 민족주의인데 30페이지에 보면 이 리파트라는 교수가 리파트 교수는 뒤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화란, 네덜란드의 사례를 들어서 네덜란드가 하나의 가톨릭 그룹과 두 개의 개신교 집단과 또 하나의 사회주의 정당과 또 하나의 이런 자유주의 이 자본주의 정당으로 사분오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뭐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세력 균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어떤 미국처럼 다민족, 다인종이지만은 평화적으로 이렇게 네이션 빌딩을 할 수 있었던 그 사례를 돌면서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졌냐? 그 밑에 보세요.
30페이지 마지막 파라그라프를 보면 리파트의 이상적 협치 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존재됩니다. 저는 이 지금 개념 그리고 이 31페이지에 좀 더 구체적인 보충적 조건 7가지 이것이 남북이 나는 하나로 협치적인 뭐예요? 이런 그 민주주의 이런 그 접근을 통해서 평화 통일로 갈 수 있는 구체적인 나는 제도적 모델이다. 전략 전술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번 봅시다. 30페이지에 봅시다. 거대한 연립정부, 연방정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족이나 종족 집단의 목적을 위한 모든 부문별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그건 읽어보시고 비례선거제도, 상호거부제도 이게 중요합니다. 각 집단 남북을 우리 두고 보십시다. 그들의 중대한 관심사가 되는 그 중앙정부, 연방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해관계에 상치되면 그대로 우리가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요. 일방적, 그러니까 이거 완전 합액제도입니다. 전원일치가 되기 전까지는 통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집단의 자유권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1페이지에 7개의 구체적인 보충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튼 권력의 양자에 의한 균형이나 일방적인 주도권보다는 다중의 권력 균형이 유리하다. 필자는 제가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상권 분립, 이 상권 분립이 중앙부를 두고도 완벽하게 상권 분립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법부 지금 파동이 일고 있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아무튼 중앙정부가 상권 분립이 돼야 되고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내도 그 우리가 권력 균형이 완벽하게 자치적인 이런 권한이 디볼루션 이양 한량되어야 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 아무튼 이렇게 쭉 그 밑에 보면 네 번째 보세요. 내적으로 분할되거나 산재되어 있기보다는 소외되면서 동질적인 부분들의 존. 근데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오히려 남북이 동질적이면서 오히려 지금 영어로 homogeneous and isolated 고립되어 있죠. 이게 더 통일이 더 통합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남남 갈등처럼 종족 내부의 갈등 이것이 뭐예요? 분열되고 있고 산산조각이 나 있잖아요. 이것은 종족 간에 우리가 통합을 하자는 것보다는 이 경제적인 물질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보충적 조건이다.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원칙을 정강을 뭐 우리가 네 번 앞에 그런 구체적인 우리가 뭐 전술을 두고는 이렇게 이런 게 수반되어야 된다. 아무튼 뒤에 또 호로비츠라고 하는 교수가 32페이지에 또 이제 이런 그 협치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전략 전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우리가 남북 문제를 접근해 간다면 저는 평화 통일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평화 통일 이야기 하니까 어떻게 그 악랄한 세습 우리가 왕조 이런 그 국가인 3세대를 이렇게 독주하는 이런 왕조 우리가 세습 이런 국가와 어떻게 대화를 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저를 이제 사상적으로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뭐 친북이고 작용이 이렇게 매도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이야기 조금 하고 그 내가 사상적 의심을 받으니까 그러면 노 교수가 말하는 그 한국 민족주의는 도대체 뭐야? 우선 민족주의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평화공존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냉전의 논리에서는 양쪽으로 협공을 당합니다. 백범 선생이 민족주의잖아요. 그 사람이 우익이죠. 기본적으로 좌익이 아닙니다. 우익임에도 불구하고 남쪽에서는 북에 갔다 오니까 상대적으로 작용, 용공을 해서 끝내는 우리가 뭐예요? 비운의 끝을 맞이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내가 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렇게 돌아간 걸도 아무 일이 할 수가 없잖아. 이런 상황에서. 미소 냉전 논리에서. 남북의 지도자들이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백범 선생의 그런 정신으로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실적으로는 너무 상황이 아주 그 열악하고 긴박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우리가 남북협상, 좌우합작을 하는 한국 민족주의로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민족주의 이야기하면 공산주의 북쪽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르주아 논리로 그쪽에서 매도합니다. 냉전 상황에서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민족주의자들이 외롭습니다. 민족 종교가 그대로 그래서 우리 천도교 같은 경우는 외세 이전적으로 타협을 했으면 지금 좀 대학을 세우고 지금 뭐 방송국도 세웠을 텐데 천도교를 제외한 다른 우리가 신흥 종교 민족 재단은 조용히 지냈습니다. 일제와 협력을 했다가 뭐 하지만은 전혀 반일 우리가 그 반침략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사세 교주 추남 선생께서 멸의 기도 운동을 했습니다. 멸의 기도. 처음에 이제 이암에서 그 이발이 세계문의가 교령 자리가 주남 상사로 넘어가니까 이제 천도교는 안 그래도 뭐 친일파다, 여암 체리는 친일파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분이 멸의 기도 운동을 시작했어요. 멸의 기도 운동. 그래가지고 그 멸의 기도 운동과 그런 우리가 운동 일환으로 주남 상사가 돌아가면서 박인호, 주남 박인호 선생이 돌아가면서 천도교는 민족 종교로서 우뚝 설 수 있었어요. 친일파에서 우리가 탈피할 수 있다. 다른 종단들은 조용히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천도교는 오늘날 일제시대 천도교 대학이 온 천지야. 고려대학 전신이 보성전분 그 우리가 천도교 대학이요. 동덕 보성 이름 듣 걸린 보성전문 보성고등학교 전부 다 천도교 학교입니다. 이암 손배 선생이 이사장이야. 그 우리가 그 문학 그 우리가 할 잡지 활동 보세요. 그게 뭐 삼천리 뭐 개벽 이런 잡지가 다 천도교 이런 그 저 잡지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천도교 정신으로 이렇게 이제 참 한때 200만 300만 우리가 신도가 있는 천도교인데 민족 종교를 표방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교세가 쇠퇴해졌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대학 그 박사학위 논문이 동학혁명과 한국민족주의 그리고 태평중국혁명과 중국민족주의 이 비교 연구인데 그래서 동학 때 천도교를 놓고 했는데 아 사람들이 너무 순수하고 너무 이렇게 그 아주 민족주의인 거예요. 어떤 한 분은 한국의 큰 재벌이야. 내가 천도교인이기 때문에 미국에 이민을 못 간다 하더라고. 재산을 외국에 빼돌리지 못한다. 한 단면입니다. 단면. 천도교의 그런 인내천 교육이 내리에 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그 인내천 민족주의가 적어도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김상일 교수님이 우리 한삼호의 자문위원입니다. 그 이분이 그 수웅과 화이트 헤더 또는 동학과 신서학 이런 책을 썼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 한국이 한반도에 우리가 한국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중심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천도교가 동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관은 화이트 헤더의 그 기독교의 신관은 이게 다 아시다시피 일신관이야. 이 제가 민족주의 공부를 해보니까 마르허 위레겐스 마이어 교수라는 사람이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본주의 민족주의 그 아메리카니즘입니다. 그걸 우리가 대안으로 나온 게 소비에트 공산사회주의입니다. 거기 소비에트 내셔널리즘입니다. 그런데 미속 우리가 뭐예요? 이런 대결 구도 체제로
이념 우리가 이제 체제가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냉전 체제를 하면서 콜드바로 이 양쪽 민족주의로 체제가 유지되어 왔는데 새로운 민족주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건 자본주의건 종교 민족주의 형태를 두고 새로운 민족주의가 나와야 되는데 그 마르호 교수는 지금은 좀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더 복잡해졌는데 당시에 아야톨라 호메인이 그 이란의 그 회교에서 그 새로운 신 종교민족주의, 세속국가를 두고 종교민족주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야톨라 호메인이의 이런 그 회교 민족주의, 모슬렘 내셔널리즘에서 어떤 그 새로운 그 어떤 희망을 이념적인 대안을 모색했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 이후로 냉전 체제가 무너지면서 중동에는 폭력과 테러와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궁극적으로 미소 냉전 체제는 아메리카니즘과 우리가 소비에트 라시아니즘이 팩스 아메리카니즘, 팩스 소비에티카가 이렇게 대결할 때는 평화가 유지됐는데 그러한 우리가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종교 민족주의가 나와야 하는데 그 종교 민족주의는 왜 실패했느냐? 그것은 신관을 두고 일신관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는 또 범신관은 또 우리가 또 종교성이 약하니까 범죄신관. 모노시즘도 아니고 팬디즘도 아닌 팬앤디즘, 범죄신관이 나와야 되는데 즉 인간이 신이고 천이고 하늘이 인간인 인내천과 같은 사인여천과 같은 이런 철학과 이런 것 종교가 나와야 되는 바로 천도교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죄신관의 종교적인 하나의 모델이 되고 또 철학 사상으로서 또 모델이 되는 그것을 두고 미래는 우리 범죄신관의 동학이 천도교가 이제 우리가 이게 뭐예요? 새로운 종교의 시대를 열어간다. 일종의 종교민족주의죠. 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저는 이제 한국민족주의를 인내천 민주주의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만은 이 한석혼이라고 여기 제 지금 참고문에 나옵니다만은 아이디어 오브 내셔널리즘 민족주의의 아이디어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오늘 현대의 민족주의자들은 다 근대성에서 찾습니다. 근대성. 모더나이제 산업화, 근대국가 건설과 네이션 빌딩을 위해서 민족주의 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다. 민족주의는 아까 프라이모디얼 어프로치 이때 할 필요가 있어요. 나 컨텍스트얼리스트 어프로치. 이미 히랍 민족주의에서 또 로마에서 히브리우 민족주의에서 헬레니즘에서 헤브라이즘에서 민족주의가 꽃을 피웠고 그 양민족주의는 문명 문화민족주의는 1000년을 가는 민족주의였다. 소크라테스의 시대 그걸 이념과 경험해서 학문적으로 체계해 준 사람이 플라토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성인 소크라테스를 두고 그것이 시티스테이트 도시국가가 그때 국가의 형태입니다. 거기 헬라스 거기 히랍 민족입니다. 요새로 말하면 그것이 우리가 민족주의 형태를 띠면서 이렇게 그건 인도주의야. 인도주의. 인간주의야. 그래서 나아간 것이 그 헬레니즘인데 거기 히랍 반도야. 반도. 지금 반도가 대륙사관 상황에서는 또 달리 해석이 됩니다만 어차피 반도로 주어진 것을 두고 반도 상황의 질곡의 역사를 잘 활용해 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중세는 이태리 반도에서 히브리우 유대민족주의 히브리우 플러스 내셔널리즘 이 꽃을 피워서 중세 1000년으로 가는 고대 1000년이 히랍 로마 제국에서 인도주의의 제국 문화 제국주의는 괜찮아요. 이런 그 이제 신본주의 천인 아 천도 천본주의 1000년을 열어갔다면 제3제국 제3세계 제3천년 왕국의 문명은 더 서드 밀레니엄은 천인이 합의를 하는 그런 해결의 변증법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해결이. 그 히틀러가 마인캄프에서 그 이제 게르만 민족의 우수 순수설 이야기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그거는 민족주의, 민주주의 성격을 잘 몰랐고 그건 이제 한계인데 아무튼 우연의 일치인가 몰라도 이런 우리 평화주의고 민주주의고
민주적인 이런 민족주의는 반도에서 나왔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한반도에서, 조선반도에서, 남북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오늘 협치 민족주의, 인내 전 우리가 민주주의, 민족주의로 평화통일을 이루어내기만 한다면, 평화통일로 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이 남북의 모여 이런 잠재적인 우리가 남북의 체제의 장점을 살린다면, 어제도 그 2050년 가면 그거 뭐요? 그 포춘지에서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2등 국가가 된다 그랬어. 아니 뭐 그 포춘지가 아니라도 골드만삭스에서 일찍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중이 남북이 손을 잡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손을 잡고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기만 하면, 통일은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평화 공존의 시대, 남북 협력의 시대를 열기만 해도 저는 뭐요? 그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들의 그 1000년 문명, 문화, 우리가 왕국도 제국도 열어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길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불앞에서 말하는 협치 민주주의, 콘소시아 내셔널리즘이고, 또 한국의 인내천, 홍익의 이 세계관을 둔 이런 그 홍익 민주주의를 우리가 정치 이념으로 표방할 때,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을 하나의 운동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4 지도 사상구를 헌법의 권력 구조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헌법 개정에 넣을 수 있는, 요새 헌법 개정이 논리를 통해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분한테. 그리고 이런 것을 부담 없이 정신교육, 새마을교육처럼 해가기 위해서는 시민, 제4 민주주의 이런 그 이념당 건설이 필요한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새롭게 당 만들게 그렇잖아요. 조직하기 힘들. 그래서 새마을 우리가 기관이라든지 이런 그 유명무실한 민주평통 이런 우리가 기구를 잘 활용하면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 끝내겠습니다.